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DJI 미니 3 프로 두 번째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 비행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센서가 있어서 착륙을 누르고 손을 내밀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미니2 때는 이렇게 해갖고 손착륙을 했습니다. 드론을 하강으로 계속 내리고 있으면 강제 착륙을 합니다. 이때 손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착륙을 안 합니다. 하강으로 하고 있을 때 랜딩이라는 음성이 나오고 나서는 손을 움직여도 내려오니 기체를 잘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칠 수 있으니 만약 손을 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평평한 곳에서 시도해주세요. 여기는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올라가는 길이고요. 한번 액티브 트랙을 해볼게요. 고. 고도를 높이라는데 딱 2m까지만 올려볼게요. 고도가 낮아서 안 된다니까 그냥 가죠. 아, 고도가 낮아도 그냥 직진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피하지 않을까요?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앵글은 나를 보게 해놓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안 옵니다. 저 지금 앞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 와요. 뒤로도 안 가요. 제가 지금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갈게요. 지금 액티브 트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조종을 하면은 조금 반응 느리지만 조종이 됩니다. 반응은 확실하게 느려요. 하지만 조종이 돼요. 걸어가면서 고도만 높여봤습니다. 이동하는 반응이 느리고 정지하는 반응도 느렸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퀵샷이죠. 지금 배터리 매우 부족떴어요. 지금 배터리 양은 9%입니다. 보이시나? 배터리 양 9%. 여기까지 사용해보긴 또 처음이네. 배터리가 지금 하나뿐이라서 여러 가지를 못해봤는데 배터리가 두 개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실험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3 프로를 알고 싶거나 미니3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 채널을 한번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